자, 유저스 랭크 5 with 유닛 1 and 2.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는 컬처. culture. 타이틀은 스윙. 아, 이거다. 뭐래? 그렇죠. 스윙은 테일, 스윙이 선. 톨테일. 왜 톨테일이 뭐든 거야? 톨테일. 아, 전래동화. 어? 전래동화가 아닌데. 믿지 못할 이야기. 아, 톨테일. 기억할 이야기. 톨테일의 특징은 뭐예요? 헛소리, 과장이 많다. 그렇죠. 과장이 영어로 뭐든가요? 과장요? 영어로 exaggeration. Exaggeration이죠. 그러니까 exaggeration. Tolbert Young was an American folktale hero. 오케이, 그래서 folktale, 아이고. 이건 전래동화야? folktale? 이건 folksong은 이자 민요. 아이마 같은 거. 옛날부터 쭉 이어져 있는 게. 그럼 folk가 뭐든가요? folk. 전통주. 민속이란 뜻이 있고 사람들, people이란 뜻이죠, people. 그래서 여기 folktale 할때 tale은 이야기인데 사람들 사이에, people 사이에 전해져 오던 이야기니까 folktale. 그다음에 마찬가지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니까 folksong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folktale, folksong의 특징은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는. He was a logger who cut down trees at an amazing speed. 오케이, 그래서 컷에 대해서, 오케이, 왜 컷인가요? 오케이, 몇 과거에 번째 나무 컷입니까? 중학생 오케이, was하고 컷을 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는 나무꾼이었는데 어떤 cut down 했었던 이 말이죠. 무엇을 trees를 어떻게 At an 어마어마한 amazing 놀라운 speed. 오케이. 그래서 amazing은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현재 문사죠. 어떤 속도? 놀라게 하는 속도. ing형으로서 speed를 꾸며주는 어떤 시의 역할? 현재 문사고요.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at에 대해서 얘기했죠. 놀라운 속도로 at an amazing speed. 됐습니까? One tale describes him in an interesting way. Interesting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문사의 동명사야. 현재 문사로서 way 마찬가지 amazing speed, interesting way 똑같은 ing 현재 문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n an amazing, in an interesting way가 뭔 뜻인가요? 오케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as가 뜻이 많던데 여기에 as a newborn baby는 뭔 뜻이에요? 뭐뭐이긴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이긴 하지만 그 분량은 크게 소리쳤고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좀더 정확한 것은 as 뒤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게 보입니까? as Paul Bunyan 그러니까 he로 바꿔서 as he was가 생략됐죠. as Paul Bunyan was a newborn baby. as Paul Bunyan was a newborn baby. 분사 구문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s being이겠죠. 이거 분사구문 만들어버리면 he가 없어져버리고, Paul Bunyan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Paul Bunyan과 이 he는 같으니까 얘 없애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꾸면 된다? being, as는 접속사로서 생략이 가능한데, 여기는 좀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as의 뜻은 when의 뜻인 거죠. 맞습니까? When he was a newborn baby. 그가 아기였을 때. 라는 뜻이죠. 여기 as는 time의 as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생아였을 때. 이 말이죠. 맞습니까? As Paul Bunyan was a newborn baby. Paul Bunyan이 newborn baby였을 때. 이 뜻으로 쓰인 as죠. 예, 그 다음, Paul Bunyan yelled so loudly that he scared all the fish out of the rivers.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뭔가요? 오케이, so that 구문이죠. 그니까, 원인과 결과죠. Paul Bunyan이 yelled so loudly 해서, 그래서 he scared all the fish out of the river. 그 다음에, scare A out of B가 뭐예요? scare A out of B. 에이를 뒤에서 나오게 하라. 오케이, scare의 뜻이 전혀 안 살아있는데요? 깜짝이야. 오케이, 그래서 A를 놀라게 해서 B 바깥으로 쫓아내다라는 뜻이죠. Scare가 겁주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Scare A out of B는 A를 겁줘서 B 바깥으로 쫓아내다라는 뭐 이런 뜻이겠죠. He scared all the fish out of the rivers.
발로 차서 쫓아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Kick A out of B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몰아내다란 동사가 있죠. 몰아내다. 뒤로 시작하는 거. 드라이브가 있죠. 드라이브 A out of B.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 드라이브를 운전하다로만 알아두는 게 아니고요. 쫓아내다, 몰고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맞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 말고 뭔가를 몰아내다. 드라이브가 몰아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credible and he sure had an incredible appetite. incredible 유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unbelievable 하고 같죠.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이 말이죠. incredible, unbelievable, how incredible, how unbelievable 정말 믿을 수 없군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his parents have to milk 2 dozen cows each morning just to keep his milk bottle full. 그래서 milk는 뭔 뜻인가요? 그렇죠. milk가 명사로서는 우유지만 동사로 쓰이면 젖자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 dozen이 뭐예요? 그렇죠. 2 곱하기 뭐? 2 곱하기 12. 그렇습니까? dozen은 우리가 보통 일본 놈들이 다스, 다스라고 얘기하죠. 다스는 누구 거지, 근데? 다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필 한 다스 몇 개예요? 12개죠. 이게 다스의 잘못된 발음이고, 원래는 dozen이라고 해야 된다. 12죠, 12. 몇진법? 12진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keep his milk bottle full에서 to 부정사의 명형 부사죠.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keep a 어떤이죠. keep a full 하면 뭐예요? keep a full.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his milk bottle full 시키기 위하여. This kind of folktale is called a tall tale and it is a uniquely American form of story. uniquely. unique가 뭐예요? 독특한. 품사는? 유니클리는 뜻이 뭐예요? 독특하게.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form, K로 시작하는 같은 말, kind, form이 무슨 뜻이에요? 형태, 종류 이런 뜻이죠. 이외에도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sort도 있고, sort 아시죠? 뭐 얘도 뭐 장르나 그룹이나 type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form이 동사로 쓰이면 뭐 뜻인가요? 그렇죠. 형태를 갖추다, 형성하다라는 뜻도 있죠. The main characteristic of tall tales is blah blah blah. 이제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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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면 되죠.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이그제그레이션이 뭐예요? 이그제그레이션 봐야 됩니까? 됐습니까? 예, 과장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예, is는 왜 is로 해야 됩니까? 아, 사실이라서 is다. 왜 are가 아니냐 이 질문인데요. 이런 구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all tale의 주된 특성,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거죠. 안만 길어봤자 is죠. It is exaggeration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한 명은 가만히 있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친구 잘 뒀네요. 정말 잘된것 같아요. The heroes of all tales solve problems in funny ways that are hard to believe. 에서는 solve에 대해서 뭘 물어봤죠. 그렇죠? 오케이. 왜 solve예요? 그렇죠. heroes. 자, O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 두 명에 뭐 플러스 뭐면 자음 플러스 오면 ES 한다 이 말이죠. 그니까 포테이토. 근데 예외가 세 개가 피아노, 포토, 자동차란 뜻이죠. 그니까 오케이. 반면에 비디오 같은 것에 모음 플러스 오면 그냥 S만 쓴다라고 옛날에 얘기했었고요. They solve problems in funny ways that are hard to believe. 계속해서 that은 뭐한 놈이에요?
관계 대명사입니까? 그러면 뭐 끊어있기에서 ways는 ways인데 어떤 that are hard to believ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 are요? 웨이, 히어로즈는 웨이가 방법은 방법이죠. 어떤 어려운 방법이죠. 어려운 방법. ways가 선행사가 복수니까 관계 대명사고 얘가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라면 주격 뒤에 당연히 뭐가 올 거고 동사가 올 거고 동사의 형태라든지 시제 같은 것들 시제는 뭐 전체적인 문장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수인지 복수 단수 동사를 쓸 것인지 복수 동사는 선행사의 수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지? 그렇습니까? In funny ways, hard to believe 이런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투 부정사네요. 명형부 우선요법이죠. 왜? 무슨 수학 공식 같고요.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믿기 힘든. 그러니까 어찌 시의 역할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기 힘든. 어찌 힘든. 믿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 그 수학 공식처럼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뭐늘 얘기하지만 뭐 ready to go, 뭐 I'm ready to go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갈 준비됐던 얘기고 명형부 부사라고 얘기한 적 있죠. 갈 그러면 time to go는 뭐야? It's time to go는 갈 시간, 갈 준비, 갈 시간, 둘다 어떤 준비, 갈 준비, 어떤 시간, 갈 시간, 이거 to go, time to go의 to go가 형용사 제곱법이니까 이것도 형용사 제곱법이다. 이지랄 하면 말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건 형용사적이지만 이건 부사적이죠. 그래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의미와 연결시키세요. 문법도. 그렇습니까? 어찌 어떤이니까 어찌신 거죠. 어찌 어떤 믿기 힘드니까. As a result. 일단 뭔 뜻이에요? As a result. 오케이. 그래서 as a result 앞에 뭐가 오고? 오케이. 뒤에는 결과가 오겠죠. 그럼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Therefore. 또. Thus. 뭐 이런 것도 있죠? For the reason 이런 거 있죠. Therefore, thus, for the reason. 뭐 이외에도 접속사로서는 so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좀 학년이 나눌 때는 여기다 so를 써놓긴 하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여기 so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so는 엄밀히 얘기해서 보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두 문장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거죠. 접속 여기에 와야 될걸 보고는 접속사라고 하지 않고 접속부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고등 영어에서 고등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접속 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 중에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뭐 이게 제대로 배치된 게 뭐냐, 뭐 ABCD 해갖고 하는 그런 유형 있죠? 그런 문제 풀때이 접속 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때 반드시 접속 부사 를 보고 여기에 뭐 for the reason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for the reason 앞에 뭔가 원인을 알게 하는 뭐 얘기가 없고 이 뒤에 결과 원인과 결과 식으로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가 뭐였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on the other hand 뒤에 뭔가 뭐 내용이 쭉 있어. 뭐 인간의 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있어. 그럼 on the other hand 앞에는 인간의 뇌 말고 뭐 다른 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 코끼리의 뇌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되겠죠. moreover가 뭐죠? moreover? 게다가라는 뜻이죠. 그럼 moreover 뒤에는 뭔가 앞에 뭔가 개념을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는데 그 설명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게 moreover 뒤에 있겠죠. 됐습니까? 접속 부사에 대해서 고등 영어에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했는 게 어디갔어? 그 다음에 the events in them are often humorous and unexpected. 이 대문 뭐 대신 왔나요?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어디에 나온 이벤트? 히어로즈 안에 이벤트. 아니죠. 히어로즈 아니죠.
그렇죠. Tall Tales 대신 왔죠. The events in Tall Tales are often humorous and unexpected. 이렇게 되는 거죠. Tall Tale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자주 유머러스하고 unexpected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Many Tall Tales are based on. 그래서 based on. 뭔 뜻이에요? based on. 뭐뭐에 근거한 이 말이죠. 그러니까 be based on 뭐뭐에 근거를 하다,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ile 뜻이 많던데 뭐 어떤 뜻도 있던가요? 반면에 또 명사로서는 그게 명사입니까? For a while 뭐야? For a while 왜 조금 while이 뭐겠어? 됐습니까? 짧은 시간이라는 뜻의 명사의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예, 여기서 뭔 뜻인가요? 반면에, 그러니까 while도 하나의 키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while 같은 거 비워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거 뭐냐? 여러분들 눈 자꾸 뭘 찾느냐? but을 찾는데 but이 안 보입니다. but 말고 딴게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 but이 아니라면 while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뭔가 비교하는 거죠. 뭔가 상반된 걸. 그래서 뭐 여기 어떻게 되면 Many tall tales are based on real American heroes while others are just fictional stories 라고 하니까 여기 while은 반면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fictional의 반대말은 뭔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가 있겠어요? non-fictional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fictional, non-fictional. 그래서 픽셔널이 뭔 뜻이든가요? 픽셔널 허구적인 꾸며낸 지어낸 이 말이죠. 그러면 리얼이 반대말이고요. 그다음에 픽셔널의 반대말 그러니까 넌픽션하고 리얼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리얼리스틱은 실제 같은 리얼은 실제의 리얼리스틱은 실제 같은 가짠데 실제 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tall tale tellers. 그래서 combine A with B죠. combine A with B. A와 B를 합치다라는 표현이 뭐다? combine A with B. 여기 with 나와 있죠.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time까지. Tall tale tellers, the informations about what was really happening at the time with wild fantasy. 이런 거죠. A가 무지하게 길죠. 다음, what은 뭐든가요? 의문사.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간접 의문이 됐던 얘기죠? 오케이. 관계 대명사죠. Information about the thing that was really happening at the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Information about the thing. 뭐에 대한 정보, 그것에 대한 정보.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at was really happening.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었던 thing에 대한 정보.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죠.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요. 있었던 것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일이 그러니까 컬테일 텔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케이, 조스 떡볶이에서 왜 전화가 오지? 너희 새끼 시키고 02인데 서울에 떡볶이 주문해 놨어? 지금 바로 집 갖다 드릴까요? 막 이랬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관계 대명사였고요. 왜 관계 대명사, 어떤 식으로 내가 관계 대명사 찾았는지 잘 보세요. 정보는 정보인데 뭐에 대한 정보입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죠. 그 일에 대한 정보. 그렇습니까? 정보는 정보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the thing, 아니, 정보는 정보인데, 그 일은 그 일인데 어떤 정말로 발생했었던 the thing에 대한 정보. 됐습니까? 그 일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Tall tale tellers were first to tell, tall tales were first told by the early American settlers. 세틀러가 뭐든가요? 정착민. 그럼 세틀은 뭐예요? 세틀. 정착하다겠죠. 됐습니까? 또는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settle, 정착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solve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인도데이즈 people didn't have TV or even many books, so storytelling was 여기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고 있죠.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하려니까 so죠. So storytelling was their entertainment. 도즈는 뭐에 무슨형? 당연히 대세 복수형이죠. 오케이, 여기 복수니까. 자, this는 미래나 현재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In the morning은 그냥 모든 아침에, 오전에.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this afternoon. 맞습니까? 근데 그날 밤. 그날 밤. That night. At that night 해도 되고요. That night. 과거, 그러니까 this는 현재나 미래의 느낌이라면 that은 과거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a hard day's work outdoors, people would gather together around the fire and share unbelievable tales. 여기 would 뭐한 놈이 이거? 그렇죠.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used together죠 이거. 그래서 모이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죠. 요즘 누가 불 피워놓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까? 전부 폰권에서 게임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넘쳐나는 시대죠. 오케이, gather 무슨 뜻이든가요? 모으다, 여기서도 모으다든가요? 모이다죠, 여기서. 그니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데 여기서 뭐? 자동사죠,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쓰였죠. 오케이, unbelievable 같은 말은 뭐든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폴 버니안 was an American folktale hero. 폴 버니안이란 놈이 있는데 뭐였다? 미국의 전래 동화 속 나오는 영웅이라고 얘기하죠. He was a logger. 직업을 얘기하고 있었죠. 뭡니까? 나뭇가면 나무꾼인데 어떤 나무꾼이에요? 그렇죠. 엄청 깜짝 놀랄 만한 속도로 cut down trees 했던 로거였고요. 너무 느려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에 관련된 뭐가 많은데, 테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거죠. One tale describes 뭐 한대요? 오케이. describe 뭐 하다예요? 묘사하다죠. 또 퍼 번향을 어떤 식으로? 흥미로운 방식으로. describe의 뜻도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중3이. 오케이. 이건 subscribe겠죠. 네. 크라이브만 보고 똑같은 단어입니까? 오케이, describe, 묘사하다, subscribe, 구독하다. 오케이, 그래서 as a newborn baby였을 때,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 버버니안 yelled. 소리를 질렀죠? 어떻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매우 크게 말이죠. 그래서 그가 놀래켜서 강 밖으로, 그러니까 으악! 했더니 물고기가 다 깜짝이야 하면서 다 튀어나왔단 말이죠. 물고기가 다 물고기가 다 제형인가 보네요. 새 가슴. And Paul Bunyan sure had. 그리고 Paul Bunyan은 어찌 뭐했대요? 분명히 갖고 있었대죠. 뭘 갖고 있었대요? 엄청난. Incredible appetite. 그렇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식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 먹어댔겠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 먹어댔겠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His parents had the milk. 그렇죠. 젖을 짜야만 했었죠, 부모들이. 몇 통에, 몇 마리의 소를? 24마리의 암소를. 언제마다? 매일 아침마다. 예, 왜? 그의 밀크바를 풀된 상태로 킵시켜두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유병을 가득 채워놓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24마리의 암소젖을 짜야만 했었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까지 한 호흡이라고 볼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에 example를 들고 있습니까? tall tale의 example이었죠. 됐습니까? 글을 이렇게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역적이, 전체적으로 연역적이야, 귀납적이야? 귀납적이죠. 그렇죠? 결론이 언제 나옵니까? 결론이 언제 나옵니까? 오케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약적인 건 뭐부터 얘기하고 얘기를 끌어가는 거야? 결과가 많으니까. 주제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뒷받침하면서 쭉 쓰는 게 연역적이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인 것은, 봐봐,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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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인 것은 연두귀미라 그러죠. 연두귀미. 연역적인 건 대가리 앞부분에 결론이 나오고, 귀납적인 건 꼬리에 결론이 나온 거죠. 됐습니까? 연역적 방법은 주제부터 얘기하고 나서 그거 뒷받침하는 걸쭉 얘기하는 게 연역적이고요. 귀납적인 건그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봐봐 이렇잖아. 오 이거 봐 이것도 이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귀납적이죠. 예, 지금부터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폭테일의 한 예를 들고 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시작합니다. This kind of folktale is called 숭태죠, 분리죠. 이러한 종류의 민화는 뭐, tall tale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민화의 종류가 많은데 이런 종류를 보고는 뭘 한다? tall tale이라고 하고, 그리고 tall tale은 어디에서만 발견되는? 미국에서만 독특하게 발견되는 형태의 이야기란 말이죠. 미국 놈들이 이런 식으로 잘하더라. 중국 놈들도 이런 거 잘하는데. 그렇죠. 미국 놈들 헛소리가 쩔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블러핑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톨테일의 메인 캐릭터리스틱은 주된 특징은 뭐다? 과장이다. 그러니까 The heroes of all tall tales solve problems in funny ways that are hard to believe. 그래서 영웅들이죠. Tall Tale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라고 할수 있죠. 히어로들은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죠. 어떤 식으로? 그래서 웃긴 식으로죠. 어떤 믿기 힘든 웃긴 방식으로 problems를 solve problems를 하더라. As a result, 이게 뭡니까? 원인이죠. 이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events in tall tales, tall tale 안에 나오는 사건들은 어떻고 어떻다 우습고 유머스럽고 그러니까 해학이 넘친다 그러죠. 이런 걸 보고 해학적이라고 얘기하죠. 해학이 넘치고 그 다음에 예상 밖에 어 뭐야 이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Unexpected. Many tall tales are based on real American heroes. 그러니까 많은 tall tale는 진짜 미국의 영웅들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래서 완전 non-fiction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다? fiction이고 non-fiction인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요. 그러나 others 다른 녀석들은 are just fictional stories. 단순히 뭐이기도 하나? 다 꾸며낸 지낸 이야기이기도 하다. 톨테일러스, 톨테일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보고 구전자라 그러죠. 구전자. 말로 전달해 주는 사람들. 구전자들은 컴바인드 했죠. 그렇죠. 합쳤죠. 뭐를 합쳤습니까? 정보죠. 그렇죠? 정보는 정보인데 뭐에 대한된다. 진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정보와 그 다음에 와일드 팬터지가 뭐겠어요? 막가는 환상이죠. 그렇습니까? 막가는 지 맘대로 막 짓기는 지어낸 이야기란 뜻이겠죠. 여기서 와일드 판타지와 그 다음에 리얼 스토리를 컴바인 섞어놨단 말이죠. 실제로 뭐 나무를 되게 잘하는 펌 버냥이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도 질렀다고 해서 뭐 물고기 다 튀어나온 거고 뭐 매일 아침 12마리 소를 뭐 짜가지고 뭐 우유 먹고 24마리 뭐 그러진 않았겠죠. 난또 하루에 24마리 소를 먹었던 줄 알았는데. 오케이. 저럼 곤란하죠. 자, 그래서 이제 톨테일에 대한 저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Tall Tales were first told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톨테일은 처음 구전되었었다 이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초기라면 돼요. 초기 미국 정착민들에 의해서 구전되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온 놈들이에요, 이거? 그렇죠, 뭐. 예, 청교도들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놈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In those days, 그 당시에 people didn't have TV or even many books. 뭐도 없고, TV도 없고, 책도 없는 거죠. 심심하겠죠. So, storytelling, 이야기하는 것이 their entertainment였다. 그들의 유일한 오락거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after a hard day's work outdoors,
실외에서의 말이죠. 실외에서의 힘든 하루의 일이 끝난 후에 after hard days work of the people would gather together around the fire. 불 주변에 모이곤 했었고 그리고 뭐 하곤 했었다? 오케이, 이거 과거의 일인데 왜 원형입니까? 여기에 would가 그렇죠. People would가 생각했죠. 하곤 했었다, 나누곤 했었다, unbelievable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니까 그럼 또 순진하여도 또 믿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magination의 동사형이 뭐든가요? Imagine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mparison의 동사형은 뭐든가요? 그렇죠. compare가 뭔 뜻인데요? 그렇죠. 비교하다죠. compare A with B. 뭐 또는 compare A to B. 이렇게 쓰입니다. A를 B에게 비교하다. compare A to B. comparison. 비교죠.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전치사는 아닙니다. compare란 뜻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전치사 뭐 들어가니 이런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잘 안 물어봐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죠? 예. repetition이죠, repetition. repetition의 동사형은 뭐든가요? repeat죠. 그렇습니까? 야, 참. 예. 그래서 repeat의 뜻은 반복하다죠. 그 repetition은 repetition은 반복이란 명사죠. 반복하다 repea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통테일에 나올 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든가요? 한번 the sweet scent of chocolate spread through the air. 그래서 뭐의 뭐가 뭐 했대? 이게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안만 길어봤자. 스프레드의 3단 변신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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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가 안 붙었는 게 과거형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초콜릿의 스윗 센트가 스프레드 해갔습니다. 어디로? Through the air, 공기를 통과해서. 뭐 이건 뭐 과학적 사실이죠. 오케이, It was so hot. 계속 너무 더웠다. That the hands laid boiled eggs. 그렇죠. 너무 더워서 암탉들이 삶은 달걀을 낳았다. 과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laid 원형이 뭐든가요? 그렇죠. lay의 3단 변신 lay, laid, laid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lie라는 녀석이 거짓말하다 할 때는 3단 변신이 어떻게 되죠?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할 때 이렇죠. 근데 lie가 무슨 뜻도 있죠? 눕다 라는 뜻일 때 3단 변신 lie, lay, lain. lay는 타동사고요. lie는 자동사죠. lie, 눕다, lay, 눕히다 또는 뭐 알 같은 것을 낳다. 눕다. 그 다음에 왜 보일링이 아니고 보일드예요? 보일링 끓고 있는 달걀 보일링 에그스 끓고 있는 물 보일링 워터. 오케이, 자 PP형이죠? PP형은 뭐이거나 수동이거나 또는 완료죠. 여기선 수동이 아니고 뭐? 완료죠. 다 삶아진 달걀이란 뜻이죠. 삼키고 있는 달걀은 보일링 엑스입니다. 끓고 있는 물은 보일링 워러죠. 근데 한번 끓이고 나서 식힌 물은 보일드 워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수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PP는 완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도 PP형이 쓰이지만 완료 시제를 만들 때도 PP형이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다 삼켜진 알이란 뜻으로 보일드를 써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됐습니까? 보일링이 문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지금 달걀을 삶고 있어. 그럼 무슨 X? 보일링 X. 됐습니까? 다 해서 먹으려고 했어. 보일드 X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드 보일드 에그는 뭐야? 하드 보일드 에그.
그 완속 달걀을 얘기하는 거죠. 완속 달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 was very cold, so their voices froze. 누가 뭐 했대요? 목소리가 얼었다. 너무 추워갖고 목소리가 얼어버렸다. 그러니까 야! 꽝! 한단 말이죠. 오, 그거 도라에몽에 나오지 않아? 그 뭐지? 목소리 고치와. 맞아. 왜? 튼튼이가 하면 연락 터질 건데. 자, I was so... I was so mad. 나는 너무 화났다. That steam was coming out of my ears. 근데 그게 저... 증기가 나왔나요? 그렇죠. 스팀이 나왔단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만화에 많이 나온 장면이죠. 삐삐 하는 거. 귀에서 열나는 거. Okay. The lake was so deep. 여기 생각된 말 보이죠? That it extended to the earth core. 그래서 그렇죠. 호수가 너무 깊어가지고 너무 깊은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호수가 지구 중심까지 이어져 있었다. 연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extend가 뭔 뜻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extend. 됐습니까? 확장, 뭐, 연장, 뭔가 짧은 것을 좀 더 길게 만들다. 예. 됐습니까? 연장되다. 그러면 여기에 거 가볼까요? 그래서 뭡니까? 읽어볼까요? humorous, funny, unbelievable. 그렇죠. 그렇죠. 웃기죠. 이거 둘 다. 유의어 관계죠. 비슷한 말. unbelievable, 믿기지 않는. incredible, 믿기지 않는. 아. 이번엔 문법입니다. 뭐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Players on the opposite team have broken the rules. 한번 길어봤자 They have broken the rules. 그 새끼들이 규칙을 어겼다. Opposite이 뭐야? Opposite. 반대. 그렇죠. 이거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 다음에 The rest of the 준비됐나요? The rest of the climbers have not yet been rescued. 무슨 ha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산객들 중 나머지 다시 봐라 누가 그들은 아직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They have not yet been rescued. 원래 뭐 yes는 여기 위치보다는 여기가 자연스러운데 이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아니다. They have not been y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only word that he said to the children was thanks.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죠. 그가 아이들에게 했었던 유일한 말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It was thanks. 그건 thanks였어. 고마워 라는 말이었다.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고 여기 중에서 3번 swing number 3 category culture title swing. Swing has become popular. 자, 그래서 has become has plus 현재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계속이죠. 계속. 됐습니까? 쭉 이렇게 되어져 왔다. 그다음에 past time 같은 말 뭐든가요? hobby죠. hobby. 취미. 동명사 주어가 사용되는 거죠. It has become a popular American pastime. You probably don't remember the name Stella Liebeck. 너는 아마도 뭐 이 기억 못 하겠죠 이런. But she was the woman who spilled coffee on the land. 여기까지입니다. 이 뭐 하는 놈이에요? 관계대명사죠.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oman spilled coffee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spilled coffee 했던. 어디다가 on her lap 어디서 in a car and 여기 생각된 말은 당연히 she got big bucks when she sued McDonald's because the coffee was too hot. 커피가 핫한 건 당연한데 이런 이유로 뭐 했대요? 수를 해서 got big bucks 했대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빅박스가 뭐든가요? 많은데. 이것도 큰 돈이죠. 한몫이라고 하면 되죠. 한몫을 한몫 챙겼다 이 말이죠. 챙겼으니까 약간 좀 엉덩이 되는 거 같아요. 한몫 챙긴 거 맞잖아요. 그니까? 그렇습니까? Okay, if someone is killed. Okay, 그래서 얘에 대해서 내가 뭐 이거 수송태하고 물어본 건 아니겠죠. 그렇죠? 얘랑 연결해서 뭡니까 이거? if랑 요렇게 보면 이건 뭡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다? 조건물이죠. 가정법이 아니죠. 가정법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정법 바꿔봐. 얘를 뭐로 바꾸면 돼? If someone were kill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조건문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죽는다면 이 말이죠. 누군가가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누군가가 죽는 일은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얘기했으니까 조건문이거든요. 이건 가정법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Okay, when his car turns over, going around the curve at 90 miles an hour. 일단 여기 뭐 하는 거 이거?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 오케이, 당연히 현재 분사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지금 분사 구문이죠. 뭐 하면서 뭐 한다 이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동시 동작이 동시 동작. 가 그렇죠. 뭐 하면서 going around the curve 하면서 turns over 했을 when 있으니까 했을 할 때 말이죠. Going around the curve 하면서 when his car turns over 할 때 이 딱으로 이거는 뭐 90마일이면 90마일 계산해 볼까? 몇 킬로미터 좀 우리는 마일 안 쓰니까. 144km 좀 되네요. 그러니까 145km 좀 되네요. 144 좀. 그러면 1.6km 좀 되네요. 그러니까 컴컴컴 있어 140. 와, His family sues the car manufacturer if we hit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거 if하고 얘랑 이제 붙여서 얘기하면 되겠죠? 뭡니까 이거? 조건물이죠. If we hit a telephone pole 만약 그 telephone pole을 히트하게 된다면 이 히는 아까 금방 그거죠. 이 짓 하고 있는 거니 they는 his family 대신 왔죠. His family sued the telephone company 텔레폰 컴퍼니까지도 수해버린대요. I know would I be sued if I quit my job.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놈이 이거? 의무사 간접의문 된 거죠. 얘랑 합쳐져갖고 얘만 빼내면 who would I sue죠. who would I sue가 뭔지 who would I sue 내가 누구를 고소해야 될까? 말이죠. who would I sue 내가 누구를 내가 누구 고소할까? I know who I'd. I'd는 I would의 줄임말이죠. If I quit my job, I worked at CVS for 35 years and look at. Okay, look at the condition. I mean, 이게 뭔 소리예요? 해석이 뭐야? 내가 처한 상황을 봐라. 그렇죠. I'm in condition을 봐라. 그럼 여기 생각된 말은? that이나 위치가 생각됐죠. I'm in the condition이니까. 그럼 얘가 in이 없으면 뭐가 생겼겠죠? Look at the condition I'm 이면 여기는 대시 아니고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는 where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Look at the condition where I'm Look at the condition that I'm in 네? 네. 그 다음 여기 생겼던 말들 쭉 보이시죠? 그렇죠? 뭐가 생겼나요? 마이 헤어 이즈 그레이 마이 페이스 이즈 링클드 마이 브레인 이즈 데드
are bent over. 비동사가 다 생략됐죠, 지금. My, 뭐, 소유격도 뭐, 당연히 생략해봤고, 별 중요한 뜻을 갖고, My hair is gray, my face is wrinkled, my brain is dead. All things, 뭐, all things are bent over. 나 bent over가 뭐야? bent 어디부터 날라왔어, 이거? bend가 뭐 하나야? 그렇죠, 구부리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한 거죠, 지금. 수동태인 거죠, 지금. are가 생겼으니까. All are bent over. 모든 것이 다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다 망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망가졌어. All are bent over. 오케이, 그 다음에 I didn't get this way any place else. 이건 뭔 뜻이겠어요? 아니, 어디 같지 않았다. This is my goal. 오케이, 나는 또 이런 식의 대접을 받지 않았다.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 말로. 됐습니까? 여기 말, 어디, 어디? 이 회사. 됐습니까? 이 회사에서만 이런 대우를 받았다. 말이죠. I didn't get this way. 중요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시간 먹게 하는 그런 문장이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있다고 대접을 받진 않았어. I didn't get this way any place else. I bet. 난뭐 하겠대요? 상담한다. If I sued. 상담한 약국 뭐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소할 거란 말이야, 안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할 가능성이 없단 말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I could quit. 난 어떻게 해석하죠? 이 부분. 나는 그만둘 수 있을 텐데, 점점점. 나는 그만둘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고소하기만 한다면, 안 할, 뭐, 못하지만, 만약에 하기만 한다면, I could quit. 오케이, 그 다음에 working. 1번이야, 2번이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그렇죠. 일하, 능가. 퀴즈는 누구처럼? 한글처럼 뒤만 너무 좋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퀴즈하고 같은 말 뭐가 있어요? 스탑도 똑같죠. 스탑도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만 취하죠. 그러니까 I could stop working and 그다음에 end하고 retire 사이에 end 그렇죠. I could 뭐할뭐할수 있을 텐데 은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고소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몫 챙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다음 수익이 없잖아. 자, 아, 그래서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고소를 즐겨한다. 즐겨한다. 즐겨한다? 아, 고소를 합시다. 우리 모두 너도 고소합시다. 이런 얘기죠. 고소해서 한몫 챙기자. 그 말이죠. 미국에서는 고소하는 게 친절한 이것이 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예는 왜 들었나요? 리백, 셀라 리백이라는 사람의 예는 왜 들었나요? 그렇게 취미생활하다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럽단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취미생활이야 결혼 사귀었는데 제가 얘기한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죠. 이게 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못할 짓이야 이거. 할수 있는 짓이죠. 할수 있는 짓이죠. 그렇죠. 네. 권장사항이죠. 그렇죠. 할수 그렇죠? 있겠죠. 그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성을 지금 요 제가 앞에서. 140kg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너도 나도 고소를 합시다. 그렇죠? 정말요, 안 사. 혼자 죽을 것 같아, 지금. 우리 고소해서 한몫 챙기자 뭐 이런 글이죠. 혼자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지금 아메리칸 패스트 타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부정적이죠. 그렇죠?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텔라 리백의 예를 들고 있는 건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돈을 받을 만한 고소할 깜도 안 되는데 커피가 당연히 뜨거운데 커피 뜨겁다고? 자, 이거 쏟은 거 누구 실수야? 지요. 지 실수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아, 네 커피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화상 입어서 돈 내놔. 아이스 커피를 시키던가 그러면. 리저너블 한 거야? 리저너블 하지 않은 거야? 리즈너블 하지 않은 일인 거죠. 리즈너블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게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모퉁이에서 시속 150, 145km로 돌다가 지가 차가 뒤집어져 갖고 죽었어. 어? 그럼 자동차가 145 정도에서 이렇게 촥 돌면 탁 붙어갖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차 뒤집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차 잘 못 만든 거라 그치? 안 그렇습니까? 몰라, 한 500km 정도면 뒤집어질 줄 몰라도 그치? 맞습니까? 엔진 버틸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제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족들은 뭐하고 자동차 회사를 뭐 해버린대. 고소란 너 고소 이랬단 말이죠. 너 고소. 그렇죠? 게다가 또 그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신주를 들이받으면 뭐까지도 고소한다? 전화 회사까지도 고소해버린대요. 그렇죠? 뭐라고 고소한 거야? 야, 너 왜 거기다가 전신주 세워놨어? 뭐? 내 아들이 그거 부딪혀서 죽었잖아. 죽었잖아 그래. 어? 내 아들이 145km로 모퉁이를 돌다가 네 전신 테라포폼을 없었으면 내가 살았을 건데 왜 논두렁으로 날라가고 처박혔고 그랬을 텐데 죽었잖아. 고소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뭐야, 내가 뭐 하기만 한다, 내가 내일을 때려치면, 그렇죠? 35년 동안 일했어요. 그렇죠? 내가 처해 있는 상태를 봐, 뭐 이렇고 이래 딴 데는 이런 취급 안 받았는데 난 장담 안 하는데 내가 만약에 고소만 하면 내가 안 할 거지만 여기 왜 갑자기 가정법 과겁니까? 자기가 안 할 거고. 그렇죠? 이런 걸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회사인 거겠죠? SBS 있습니까? 그거 봤어요. 뭐? 페이스북에서 어떤 미국의 흑인이 흑인 남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배고파서 햄버거 빨리 나오자가 싸우는 게 결혼하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흑형 열화가 왔습니다. 내년에 햄버거 빨리 나오자가 싸우는데. 그래서 이거를 쓴 사람의 어조는 어때요? 천천히 합니다. 어때요? 유머러스하고 아무튼 유머러스 앤 크리티컬 하죠.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유머러스하다라고 동의할 수 있나요? 143. 그게 유머러스했나요? 내가 보기엔 이거죠. 그렇죠? 나 35년 동안 일했는데 이 부분이 유머러스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143 소리 뛰잖아요. 나는 뭐 할 테고 뭐 할 때 I could quit working and I could retire. 이거 유머러스하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annoyed and bitter 뭐야? annoyed and bitter. 신경질적이고 짜증나. annoyed, 짜증난, bitter 어떤 씁쓸한 말이죠. bitter는 맛을 나타내는 단어기도 하죠. 쓴이란 뜻이죠. 쓴맛. medicine is bitter. 약은 쓰다. 그다음에 threatening and frightening은 뭐야? threatening and frightening. 그렇죠. threaten 하면 위협하다라는 뜻이죠. threaten, T-E-N까지. 위협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무섭게 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안 좋은 쪽으로. sad and regretful. okay.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고 아, 나 뭐 머리카락은 하얗게 됐고, 뭐 등도 굽고 뭐 다 뭐 망했어 이 부분과 아 슬프고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예, calm and neutral. 조용하고 침착하고 중립적인. 됐습니까? neutral 중립적인 거. 중립적. 이 글의 묘사는 미국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4번에는 나는 게 있지만 그래서 4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스텔라 리백이 뭐였어요? 스텔라 리백이 뭐. 어떤 식으로? 지가 쏟아 커피 쏟아 지쳐있어. The woman who spilled coffee in her car on her lap. 했죠.
됐습니까? And she sued McDonald's because the coffee was too hot. 됐습니까? 뜨거운 아이스 안에 타넣어주세요. 그 다음 영역풀이 해당되는 Take legal action to get money from someone who has harmed you. Legal이 뭐야? Legal. Okay, 반대말 뭐디? 뭐던데 그래? 그렇죠. IL을 앞에서 ILLEGAL illegal 불법적인 그러니까 IL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Illegal, legal, illegal. 그건 아닌데요. Illness는 그냥 질병인데요.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legal이 뭔지 그냥 물어보니까 친구가 legal 거리던데. 오케이. 그래서 take legal action이 뭔지 take legal action. 법적 조치를 취한다. 왜? To get money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서? From someone, someone인데 who has harmed you. 너에게 해를 끼쳐서 누군가로부터 to get money 하기 위해서 take legal action 하는 걸 보고 본문에 뭐가 나오던가요? Sue가 나오죠. 고소하다. 너 고소. 됐습니까? 민이라는 사람이 고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재미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삽니다. 각자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to kno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기했던 그거죠. 말이 얘기했던 분사 구문이랍니다. 오케이 어떤 놈들이 만들었다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만약 라면이죠. 이건 조건의 부사절이라 하죠.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이란 부분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누로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남을 경우에 얘들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분사구문이라고 표만 내주는 것이죠. 뭐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생략해서 형용사, 과거분사 혹은 전치사구만 남겨놓을 수도 있다. 여기 나오는 형용사, 과거분사, 전치사구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을 그냥 쓴 겁니다. 과거분사, 현재분사 다 형용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 The boy in the room. 인도룸이 전사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니까 이건 나만 남겨둘 수 있다. 그래서 As he was unable to walk anymore. 그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He sat down to rest. 그래서 휴식하기 위해서 앉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분사구문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이래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그쵸? Why? Why? Did he sit down? 이죠. Why did he sit down?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난립니다. 난리고요. 같은 놈, 앉은 놈하고 걸을 수 없었던 놈 같으니까 난립니다. 그럼 원래는 being unable to walk anymore, he sat down to rest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날려서 unable to walk anymore, 더 이상 걸을 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리냐.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쉬기 위해 앉았어요. 근데 아,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쉬기 위해, 아,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라는 뜻이구나 라고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Since I was under severe stress for the last few days, I cannot concentrate now. 뭔 뜻이에요? 내가 severe, 심각한이죠. 극심한. Under stress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Under stress. 내가 since I was under severe stress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에 for the last few days 지난 며칠 동안 I cannot concentrate. Concentrate 뭐예요? Concentrate도 몰라요? 그렇습니까? 지금 집중할 수가 없다. 내가 for our last few days 동안 under severe stress 했었기 때문에 I cannot concentrate. 그래서 지금 뭐 스트레스 시달린 놈하고 집중 못한 놈 같으니까 휙휙 날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중 못하죠? 과거에 못했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having been이죠. having been. 한 단계 더 얘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가 없는데 얘보다 한 단계 과거라고 티는 내주고 싶죠. 그러니까 having been under severe stressful 다 날려버리고 under severe stressful last 여기 for the last few days가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렇죠. 패스트 타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여긴 현재지만 아 과거에 이랬기 때문이구나 라고 얼마든지 얘는 전치사구죠. 이런 걸 보고는 전치사구라고 하죠. 전치사를 쓸 때 이 enable 같은 거는 형용사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뭐 쓰는 놈은 좋을 겁니다. 글씨 덜 쓰니까. 근데 해석하는 놈 입장에서는 짜증나네. 눈치껏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어딘가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디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별로 없습니다. Hidden kindness죠. Hidden kindness. 또 누가 여기에 등장 인물이 두 명 나오죠. 그렇죠. 누가 hidden kindness를 갖고 있던 거야? 할매가 갖고 있죠. 그렇죠. Elderly woman죠. It was a chilly rainy night, and I was standing at a bus stop waiting for the number 15 bus. Waiting. 뭐 한 놈인지 궁금하겠죠. Presently는 n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예. 아 여기서는 n으로 시작할 수가 없네. 일단 presently가 presently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여기에 present는 a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된 같은 말이 있죠. a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된 같은 말. 여기서는 시제가 과거라서 어쩔 수 없이 n으로 시작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a로 시작하는 세 단어. The number 19 was 19 came by. Number 19 came by and an elderly woman got off and joined me. 그러니까 어떤 할매가 뭐 19번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갈 길 안 가고. 그렇죠? 원래 버스 운전 내렸으면 자기 갈 길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갈 길 안 가고 뭐 한 거야? 나랑 같이 버스를 기다렸단 말이야. 뭐 환승하시나? After quite some time, quite 뭐 뜻인지 궁금하겠죠. She spoke to me last night, isn't it? 자, 제수 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쌍따옴표 어디서 끝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내용 파악이. Last night, isn't it? But I suppose I won't have much longer to wait. To do니까 명형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A little curious. I asked her which bus she wanted. A little curious.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됐습니까? A little curious.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다음에 I asked her which bus she wanted. Which는 1번인지 2번인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she told me that she was waiting for the number 19 bus, I exclaimed. Exclaimed이 뭐야? Exclaimed. 불평하다? 컴플레인인데 뭐 exclaim 모르고 찾아오시고 모르다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모르는 단어가 한 뭐 이 정도 길이에서 한 네다섯 개다 출축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거 일곱 개 되고 여덟 개 되면 곤란하겠죠. 내용 파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휘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뜻인데요. 그렇죠? 예, but you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중요하죠. But you just got up the number 19. Why did you stay on it until you reached your destination? Destination이 뭐야? 예, 너무 안 해, 그렇지? 예, 게임에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알죠. 안 나오는 거야. Well, she stammered a bit shyly. Stammer가 뭐지? Stammer. 스팀이 아니고 스태머 같은데 스태머. 여러분도 뭐 파악하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말을 더듬다. There was a handicapped young man on the bus. Handicapped가 뭐예요? 장애인가 young man on the bus and no one offered him a seat. Offer A B가 뭔지 알죠? 그래서 이거 뭐 G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뭔가 G로 시작하는 같은 말. And no one offered him a seat.
I knew he'd be embarrassed if an old lady like me got up for him. Hey, embarrassed가 뭐야? Embarrassed. I knew he'd be embarrassed if an old lady like me got up for him. So I just pretended it was time for me to get up. Pretend가 뭐예요? 그렇죠. Pretend 뒤에 뭔가 생략된 말이 보이죠. 여기에 완벽한 문장 보이죠. Pretend that 절인 거죠. Pretend that 절. Pretend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Pretend to do의 형태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Pretend that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쓰이죠. Pretend to do. 그거하고 똑같아요. Seem하고 똑같아요. It seems that도 있죠.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있고 seem to do가 있듯이 pretend도 pretend to do, pretend that 주어 동사. pretend는 가장하다, 아닌데 긴척하다 이 뜻이죠. 그다음에 if for me를 보고 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It was time for me to get up and I rang the bell. This way the young man wasn't embarrassed and I, well, I can always catch the other bus. 문제 파트 가겠습니다. Providence self-centered. Providence self-centered 같은 말 한번 조사해 보세요. Self-centered의 동의어. Self-centered의 동의어. Proud and self-centered. 예, 그 다음에 strict의 반대말도 조사해보세요. strict의 반이요. 그 다음에 strong-willed가 뭐예요? strong-willed? 오케이,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나와있나요? 그럼 그거 맞죠? 맞습니까? 당연히 그 뜻이죠. Okay. Arrogant and cold-blooded. Arrogant가 뭐예요? Okay. 반대말 전사해 오시고요. 내가 낸데. Okay. Cold-blooded 뭐예요? Cold-blooded. 냉혈한. Cold-blooded의 반대말. Hot-blooded. Cold-blooded. 그 사전이야? Thoughtful이면 thoughtful. 차려 깊은. Warm-hearted. Curious and open-minded. Open-minded가 뭐야? 열려진. 그 다음에 nasty, disgusting, shout. 뭐 analogies죠 이거? 저 예외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as she was left alone in the dark, she was frightened. Frightened가 뭐예요? 겁에 질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어? 별로 안 어렵네요. 그렇죠. 원이 제일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일. 그렇죠. 압박 막 세게 빵 때리고 그렇죠. 힘 다 빠졌네. 힘 다 빠졌습니다. 아씨 얘만 제대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법 폭탄. C 풀이 계속하면 되죠? Page number 18. C. 시험은 다 풀어 가죠? 시험이요? 예. 아니요. 17번 하면 뭐예요? 저요? 이제 4번 해야 돼요. 새끼 처음인 거 아니야? 뭐 해야죠 뭐 그러면. 아. 다음 팀의 수첩을 보고 관로 안에 지시대로 쓰세요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관로 be going to를 사용해서 team is going to see a dentist on Thursday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팀은 목요일에 치과를 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왜 be going to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fixed time. 그렇죠. planned future죠. 계획된 아. 거죠, 계획된. Scheduled future죠, future죠. Planned future죠. 그래서 be going to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여기 옆에 있는 거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스케줄은 have lunch with Jane이니까 뭐라 그러면 돼요?
He is having lunch with 자네. 자네 아니야, 자네. On Friday. He is having lunch. 왜 진행형으로 했죠? 프라이데이라고 뉴스가 기회가 많아요. 이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데이 맞는데요. 이거랑 플랜드 퓨처라서 이것도 되는 거죠. 위에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Team is going to see a dentist on Thursday 할 필요 없이 Team is seeing a dentist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Saturday에 할 일이네요. Update my blog. Update my blog. 그래서 팀 will update. 오케이, 마이 블로그 안 하네요, 역시. On Saturday. 여기 will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된 거예요? 아니면은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민수가 숙제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듯이. 그니까, 아, 그렇군요. 아, will 자체가 strong, weak will, weak willed죠, 그렇죠? weak willed, 그렇죠? weak willed이 아니라 no willed. 아, no will, absolutely no will. Okay. Be going to the sun Sunday는 뭐 한대요? Clean my room 할 거래죠? 그래서 Tim is going to clean his room on Sunday. 뭐 이거 다쓸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 be going to do를 썼냐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팀이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next week에 go on a vacation. 이겁니다. 그래서 팀 goes on vacation next week. 이거는 왜 현재 시제냐 하면, 뭐라서? fixed timetable. 뭐, 이게 팀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연간계획표라고도 하고 학사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fixed timetable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 상에서 team goes on vacation next week 하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수능처럼 늦었다 한다. 비적적으로. 자, 그래서 이건 단편적인 문제였고요. 이런 거는 뭐 그렇고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죠.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에 나오게 될 형태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제는 뭐 하기입니까? 요약하기죠. 그쵸? 그다음에 B 문제, 문제부터 먼저 보면 B는 같은 의미가 되도록 하라고 했네요. 그쵸? 뭐 이것도 뭐 요약하기는 아니지만. 그다음 C, 필리핀에 있는 한성으로 패키지 여행을 선전한 글인데요. 문제는 1, 2, 3, 4 중에서 미래의 때를 나타내는 걸 봐라. has, is, departs, is 전부 시제 꼬라지는 다 현재인데 미래를 고르래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은요. 이 내용 어딨니? 이 내용 어딨니? 이거 하는 문제군요. 자, 그럼 A부터 보겠습니다. People. 그래서 누가 뭐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 했으니까 누가 바로 가면 되겠죠? 뭐 제가 물어보고 다시 갈것 같습니다. 누가 뭐 하는데요? 그렇죠. 뭐를? 뭐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할 것이라는 feeling을 겪게 된다. 뭐, 겪다라는 뜻으로 하면 되겠죠. Okay. This is called a premonition. 이거는 뭐라고 불린대요? premonition. 왜 premonition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니까. Okay. 뭐, 이거 뭐예요? 이거. monitor. 뭐 하다? 감시하다. 그니까. 감시하다. 그래서 여기에 모니션이란 말이 감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프리가 붙으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력을 넓히게 프리가 붙으면 미리 앞서서 전에 이런 뜻입니다. 프리가 붙는 어휘 한번 붙어볼까요? 프리 그렇죠. 프리페어가 뭔 뜻이야? 그렇죠. 프레 프리 딕션이면 프레딕션 예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가 붙으면 미리 앞서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the feeling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이라는 feeling을 보고 premonition이라는데 some premonitions take the form of dreams or visions.
그래서 누가 모았네요. 몇몇 예감을 꿈속에서 총씩 항상 오답다. 항상 오답다. 그렇죠. 꿈이나 또는 환상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얘기니까 꿈이나 환상의 형태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Take the form, 형태를 가지다. Take the form. 됐습니까? 어떤 예감은 premonition은 take the form of dreams or visions. Others are just strong feelings, ideas, or guesses that come into people's minds for no apparent reason.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렇지만 또뭐 이런 거 얘기하는 적이 있죠. Some others 구조라고 막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other premonitions죠. Other premonitions are just 단순히 뭐고 강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추측이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for no apparent reason은 뭐예요? 그렇죠. 명확한 이유 없이 그렇습니까? Apparent. 뭐 이런 것도 여러분도 꼭 이제 단어장 만들어야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단어장에 쭉 정리해서 아이 어페런트 어디서 봤던 그 어페런트만 익히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여기 이런 거 공부하다가 내 단어장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이걸 쓰는 게 좋죠. 이거 어페런트만 쓰는 게 아니고 for no apparent reason을 써놓고 명백한 이유 없이 그럼 어페런트의 뜻이 명백한 명확한 됐습니까? Premonition. Premonition 같은 경우에도 뭐 Premonition 같은 경우에도 뭐 Some premonitions take the form of dreams or visions 해놓으면 어떤 premonition들은 꿈이나 환상의 형태를 취한다니까 Premonition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더 되새김질 할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 나는 나 같으면 단어자로 이렇게 만들겠어요. 단어를 씁니다.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봤던 짧은 글, 뭐, 문장을 다쓸 필요 없고요. 뭐, 예를 들어, 끊어있기 했을 때한 토막이라든지,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만 써놓고, 복습할 때, 계속 회독을 해야 돼요. 계속 돌면서. 회독하면서, 아, 이게 뭔 뜻이었더라. 라는 걸.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 한글 뜻을 쓰지 말고요.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해도 빈칸 채워라. Premonition is a vague feeling. vague가 뭐예요? 그렇죠. 반대말. 그렇죠. apparent죠. 그렇습니까? vague feeling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감은 불명확한 감정이다. 어떤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어떤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됐습니까? 아, 참.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해 줄게 있네요. 이 that 무한대식인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that 무한대식이에요. 이 관계대명사 아니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동격입니다.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시예요. 근데 동격의 대시 해석상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유는 명백하죠. 완벽하잖아. 됐습니까? 사라진 게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대신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컴 앞에 주어가 없어졌죠. 동격의 대또 있다. 동격의 대시 뭐 거의 마지막 배우는 대중 하나고 사실 이미 배우는 대시기도 하죠. 겉 만드는 대시. 예, apparent vague, premonition 뭐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뭐 비전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요. 그다음에 퀘스트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 저 We are having party and want to use dry ice as an effect. 뭐래요? 파티를 열 계획이고 계획 다 끝났단 얘기죠 지금 편지 진행했으니까 그리고 원하죠 뭐 하기를 그렇죠 드라이아이스 이어하기를 이어하는 것을 에즈니 효과로서 뭐뭐로서죠 특수 효과로서 파티를 열 계획인데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할까 어떤 효과 내고 싶단 말이야 바닥에 안개가 쫙 깔린 효과를 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는 Frozen carbon dioxide죠. 다이옥사이드죠. 그러니까 carbon dioxide가 뭐예요? 이산탄소죠. 카본이 이거죠. 사이드.
오케이, 다이옥사이드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붙으면 2란 뜻입니다. 산화된 이란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카본이 산소 두 개랑 결합한 물질을 보고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DI가 2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노롤이라는 단어가 있네. 뭐, 나중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효과로서고요. If we put it into our punch, 이 punch는 음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punch는 원래 주먹이란 뜻인데요. 드라이아이스를 주먹 안에다가 넣는다면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칵테일 음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If we put dry ice into our punch, can we then drink it? 이라고 묻고 있죠. Can we then drink it? Okay. 그래서 먹을 수,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Dry ice 넣었으면. Of course you can. 당근, you can drink. 마실 수 있죠. Dry ice is nothing but frozen carbon dioxide. Dry ice는 nothing but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English only. 있습니까? 온 이산화탄소일 뿐이니까 so 그러니까 so your question is like asking 너의 질문은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 If it's safe, if가 뭐한 놈이죠? 아니죠. 너는 묻는 것과 같다. 안전한지 아닌지라는 것. Is it safe라고 물었잖아. Is it safe라고 묻잖아요. 이거 weather죠. weather 명사절이죠. 콜라 마시는 것이 안전한가요? 안전한지 아닌지 묻는 거하고 똑같다. 데인저러스입니까? 함풀입니까? 함풀이죠. 예, 그래서 계획된 미래니까 어떻게 된다? We are going to have a party and want to use dry ice as a 문제 무장 쉽죠. 그러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뭐 미래의 때를 나타내는 걸 골라라 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내용 파악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The sea diver has a room. 뭐 하는 룸인지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 For more people on its two-day trip to Pinnacles of San Miguel Island this Friday, Saturday. 그래서 몇 박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This is typically one of our best dive trips each year, and we will dive at as many pinnacles as possible, including Wilson Rock and Richardson Rock. The trip departs this Saturday night at midnight. Call Captain Frank Miller tonight at 770-8044 or just come to the boat tomorrow evening. The cost of the trip, including all food and diving equipment, is $225. 됐습니까? 그래서 미리 나타내는 게 뭐인 거야? 그렇죠, 3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sea diver 고유명사죠. sea diver란 어떤 이벤트겠죠. 그니까 sea diver란 이벤트가 뭐를 갖고 있냐면 여유가 있대죠. 됐습니까? 여유란 뜻이 될 수가 없겠죠. 어떤 여유가 있대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추가적인 사람이 또 지금 예약 완료됐다. 예약이 덜 완료됐다. 덜 완료됐다. 뭐에 대한 on its two-day trip to Pinnacles of San Miguel에 있는 Pinnacle 하면 바다에서 이렇게 솟아 있는 것도 있죠. 바다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걸 보고 피나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독도는 아일랜드라고 해야죠. 우리가 피나클이라고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우리는 아일랜드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예, 아일랜드는 아니고. 됐습니까? 예, 뭐, 물 밖으로 안 솟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들. 피나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서, 여기에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곳에는 뭐 그 해초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열대어들이 많죠. 됐습니까? 네. 산미겔 아일랜드, 산미겔 섬에 있는 피나클로 가는 1박 2일짜리 여행에 또 사람들 여유가 더 있습니다. 이번 주 프라이데이와 세러데이가 되죠. This는 sea diver 대신 왔죠. 이것은 typically one of our best dive trip each year. 이것은 매년마다 열리는 우리들의 가장 훌륭한 다이브 여행 중에 하나라죠. Typically가 뭐예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usually의 뜻이죠. generally의 뜻이죠. generally, usually, typically. 이 행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 하는 거죠. Our, typically one of our best dive trips라고 얘기했으니까. And we will dive. 우리는 다이빙 할 거래죠. At as many pinnacles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피나클에 다이빙 할 거다 말이죠. 이런 곳에 다이빙 할 거. 최대한 많이 할 건데, 그 중에 유명, including 뭐예요, including? 그렇죠. Wilson Rock and Richardson Rock을 포함하여 얘들이 제일 거기에 있는 저 San Miguel Island에 있는 피나클 중에 제일 유명한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갈 거고요. Including Wilson Rock and Richardson Rock 하여 또 근데 또 최대한 많이 as many pinnacles as possible 다이브 할 거예요. The trip departs.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출발할 계획이죠. 그렇죠. This Saturday night, Thursday night,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몇 시? 밤 12시에 말이죠. 그래서 뭐 캡틴 프랭크 밀러에게 전화하거나 이번으로 전화번호 할 때 이겁니다. 또는 그냥 뭐 하래요? 오래죠. 어디로 오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보트 타고 가는 거예요. 내일 저녁 때 보트로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the cost of trip.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 여행의 비용이죠. 근데 비용은 비용인데 어떤 모든 음식이랑 장비 포함. 그렇죠. 장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코스트가 주어져. 비용은 $225입니다. 아? 예. 목요일 저녁에 출발합니까? 네. 어디 있는데요? Trip departs this Thursday night at midnight. 비용에는 장비 대여를 포함됩니까? 네. 어디 있는데요? The cost of the trip, including all food and diving equipment.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뭐 하거나 call Captain Miller 하거나 or just come to the boat. 아? 오케이, 이틀 동안만 신청을 받나요? 오케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serve this tour가 뭐야? Reserve this tour. Reserve this tour. This tour를 뭐해라? Reserve 해라. 그래서 뭐예요? 이거 클릭하는 거 딱 클릭하면 뭐 하게 돼? Reserve 하겠죠? 그래서 reserve. 클릭하면 reserve 뭐 하다? 예약하다. 그니까? 준비는 똑같아요. 예? 예. 또는 뭐 예비로 남겨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비로 남겨놓다, reserve. 오케이, 자, 계속해서 진행형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칠리 칠리해? 빨리, 아, 시험을 치고 싶다. 오케이, 잠깐 쉬는 동안 쉬십시오. 빨리 시험을 치고 진행형은 뭐 현재 진행형이 있죠. 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의 현재형 MR is와 ING 형태로서 현재 진행형은 말하고 있는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최근에 뭐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요즘 금리가 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금리는 떨어져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등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낼 수 뭐 말하는 현재 진행 중인 일 뭐 Hello, Hi Bob, I'm Kathy. Kathy, can I call you later? I'm driving now. 운전 중이거든. Okay, I'll wait for your call. 전화 기다릴게. 그래서 at the time At the time of speaking 이라고 하죠. At the time of speaking 말하는 순간 At the time of speaking 뭐라고요? At the time of speaking At the time of speaking을 현재 진행형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 오늘 수업 그만하는 진행 계신가? 아, 그건 없고요. 아? 오케이. I'm driving 그 다음에 최근의 일이요. 최근의 일 I want to buy a digital camera, so I'm working part-time at a restaurant. Okay, 난 뭐 디지털 카메라 사고 싶대죠. 그래서 I'm working part-time at a restaurant.
자, 뭔 얘기하고 싶냐? I work. 자, 이 문장을 I work part-time at a restaurant 하고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I work part-time at a restaurant는 이미 배운 현재 시제인데 I work part-time at a restaurant는 뭘 뜻이에요? 사고 있다. 네, 이거는 내 직업이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내 직업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Working은 그렇죠. 이거는 지금 내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내가 파트타임으로 working at a restaurant 하는 거는 언제까지 할 일이야? 그 디지털 카메라 살 때까지.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살 때까지만 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temporary factor라면 temporary fact.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적인. T-E-M-P-O-R-A-R-Y Temporary Fact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뭐 요즘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언제든지 오르고 언제든지 내릴 수 있죠 주식도 언제든지 오르고 언제든지 내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Temporary Fact라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주식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말하고 있는 시점에 일어난 일 이외에 최근에 템포러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할 때도 현재 진행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순간 알바를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순간. 그 다음에 뭐 I'm taking piano lesson these days 뭐 이런 거 뭐 these days 이런 거랑 같이 쓰이기도 이게 하나의 신호죠 요즘 말고 이게 I want to buy a digital camera 이게 하나의 이 시제를 써야 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고 싶으니까 임시로 일하고 있는 거고 난 요즘 피아노 수업 받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까운 미래 일은 앞에서 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onight? 오늘 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계획을 묻는 느낌이라고 했죠. 네. What did you do tonight? 아니고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doing tonight? 뭐 할 예정 계획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 하지 마, 나 방해하지 마 이 말이죠. 나 이미 모대 있으니까. 그렇죠. 선약 있으니까 이 말이죠. I'm meeting. I will meet이 아니고 I'm meeting David for dinner. 저녁 먹으려고 만날 계획이니까 꺼져 이 자식아 이 말. 그 다음에 요거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요. 됐습니까? always하고 함께 쓰이는 경우는 뭐냐? 자, always는 무슨 부사기 때문에, 빈도 부사기 때문에 원래 진행형하고 못 쓰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랑 쓰이죠. 그렇죠? 근데, 현재 시제랑 같이 진행형 시제랑 쓰이면 뭐 하는 느낌이다? complaining 하는 거죠, complaining. 맨날 뭐 해, 이런 거. 맨날 공부하래. 우리 엄마 맨날 공부하라고만 그래. My mom is always telling me to study, 말고. 됐습니까? Okay. Oh no, I left my wallet at home again. 또 지갑을 들고 왔죠. I'm always forgetting something. 맨날 뭘 잃어버려. 라고 어떤 표정이다? 습니까? 반지 못 쓸 수도 있어. 회식이사. 아, 지갑 안 들고. 아, 맨 잊어버리네. 근데 이제 always 하게 쓰이면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너무 자주 하고 있어. 이런 표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complaining 또는 blaming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다. 됐습니까? blame 뭐 하다? 불만. 비난하다 이 말이야. blaming이나 complaining의 의미를 My mom is always telling me to study! Shit! 그냥 과거 진행형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 시점을 전후해서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present도 아니고 future도 아니고 past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인 어떤 뭐 yesterday 뭐 last night 이라든지
또는 뭐 at 7 o'clock yesterday 라든지 이런 말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what were you doing yesterday afternoon?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제 오후에 말이죠. 어제 오후에 yesterday afternoon. 그렇죠? 어제 오후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having a swimming lesson. 수영 수업 받고 있는 중이었어. 그다음에 과거 진행형, 과거 시제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I was waiting for the bus when I ran into one of my old friends. Run into가 뭘까요? Run 여기 있는 씨. 우연히 만난다. 됐습니까? 이거 우연히 만난다. 그렇지. 됐습니까? Came across 하고 갔죠. I was waiting for the bus. 자, 근데 여기는 잘 봐야 될 건 여기는 진행형이죠. 그다음에 얘는 단순 과거죠. 이거 그림 그리면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도중에 뭐 했다. 만나는 도중에 기다렸다야. 기다리는 도중에 만났다야. 그래서 이 느낌, 이런 느낌이 되는 걸 뭐로 표현한다? 진행형으로 한단 말이에요. 얘는 단순 시제로 쓰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얘기라니까 과거 진행형 썼고 단순 과거 시제 쓴단 말이에요. I was waiting for the bus. 난 버스 기다리는 중이었어. When I ran into one of my old friends.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But he was sleeping when I called him이죠. 그는 자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하는 도중에 잤어. 자는 도중에 전화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도중에 전화했다니까 얘는 진행형으로 하고 얘는 단순 시제로 한 거죠. 됐습니까? I called him while he was sleeping. 여기도 마찬가지. 난 그에게 전화했죠. 그가 뭐 하는 도중에 자고 있는 도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 진행형은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일 때죠. 그러니까 언제 만났다, 언제 만났다 기다리는 도중에. 언제 전화했다, 자고 있는 도중에. 언제 전화했다, 잠자고 있는 동안. 이때 더 길게 지속된, 그러니까 이런 느낌 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 나는 것은 진행형으로, 이런 느낌 나는 것은 단순 시제로 쓴다. 그래서 기다리는 도중에 만났다, 자는 도중에 전화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런 거죠. 됐습니까? 손톱 물어뜯고 있다. 그러니까 손톱 물어뜯고 있는 도중에 분필이 날라왔다. 됐습니까? 피했다. 그 다음 will be doing에 대한 will be do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 말이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미래의 특정 시점을 전후해서 마찬가지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이번엔 뭐다? past가 아니고 future란 말이죠. future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 when에 대한 대답이 future를 나타내는 거고 next year 누가? 뭐. on July 아니면 this January 뭐 이번 올 1월 달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뭐 하고 있는 중일 때 미래 진행 사용하면 미래 예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my exams will be over tomorrow. 내 시험이 내일 끝날 거래죠. 그렇죠? at this time tomorrow가 뭐예요? at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에 됐습니까? 뭐 TV 프로그램 끝날 때 다음 이 시간에 at this time tomorrow I'll be sleeping. 나는 자고 있는 중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this time tomorrow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ill you be sleeping? when will you be sleeping? 언제 자고 있을 건데 at this time tomorrow. 지금 시간은 몇 시? 새벽 3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visit me around 3 p.m. 대략 3시쯤이죠. 대략 3시쯤 나 방문해. I'll be waiting for you.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around 3 p.m.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점이죠. 대략 3시쯤. I'll be coming home early today. 나는 오늘 일찍 오고 올 계획이다 이 말이죠. Let's have dinner together. 같이 저녁 먹자. 됐습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는 뭐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숙제 두 가지인 거 알죠? 오케이. 나도 궁금하다.